세월의 흐름도 질병, 노화도 치료하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제 네. 100세까지는 충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단순히 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에는 노화라고 하면 아, 자연스럽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노화도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관점일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평균 수명을 좀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 1900년대 초만 해도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에서 30대 네. 중반이었다고 해요. 근데 1960년대 들어서는 40에서 50대 중반까지 평균 수명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위생 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의료의 기술도 높아지고 이렇게 네. 되면서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까지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세 시대다라는 네.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명이 연장되는 것만이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80세, 90세까지 지금은 평균 수명이 연장이 돼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60대부터는 대부분 많이 아프기 시작을 한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30년, 뭐 18년 이 정도는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의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좀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우리가 노화의 기존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기존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거나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지거나 아니면은 예전처럼 막 체력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네. 해도 그냥 그래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네. 약간은 좀 체념하다시피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도 가역적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연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질병처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관점 그리고 인식의 전환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화를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네. 있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제 장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춘다고 봤을 때 최근에 좀 핫했던 비만 치료제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노화 치료제의 한 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딱 생각하면 시술을 하거나 아, 필러를 맞거나 이런 네. 그래서 약간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소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식하는 것들을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많이 꼽고 있기는 하잖아요. 물론 너무 적게 먹으면 당연히 영양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칼로리의 섭취량을 한 60%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세포의 손상이라던가 유전자 발현이라던가 뭐 호르몬 분비를 좀 조절해가지고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좀 적게 먹어야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결국에는 되죠. 야식을 네. 먹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약물의 힘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당뇨 치료제인 GLP-1이 뭐 혈당 조절이라던가 체중 감소에 뛰어난 효과들을 보이면서 위고비라던가 삭센사라던가 리벨서스, 오젬픽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LP-1을 만드는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단순히 뭐 비만이라던가 당뇨를 치료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이 GLP-1의 효능을 다른 곳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전 이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GLP-1의 효능이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심근염 이라던가 알츠하이머와 같이 혈관 질환이라던가 뭐 염증 질환 분야에서도 혹시나 뭐 유효하는지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임상들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노화의 주된 원인이 혹시 이제 염증, 몸속에 있는 염증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요. 이 몸속 안에 노화 세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고 해요. 이 노화 세포가 계속해서 염증 물질들을 분비를 시키면서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
세포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네. 노화세포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노화로 생기는 알츠하이머라던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GLP-1이 비만 이외에도 다른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심장이라던가 장질환, 지방간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의 염증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비만 치료제로만 알았던 GLP-1에 대해서 사실은 또 노화의 치료제로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주신 대로 사실 네. 노화를 조금 가시적으로 개선시킬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시술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주름을 조금 편다든지 피부를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시술일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약간 성형 트렌드가 좀 과하게 맞아요. 코는 더 높게 눈은 더 크게 약간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도 진짜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눈이 커지고 코가 높아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엔 또 화장품 자체도 막 커버를 하는 것보다는 촉촉하고 기존의 맞아요. 피부결을 살린 화장법들이 또 트렌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눈이 커지고 코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짜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2018년과 비교해서 이 비수술적인 미용 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톡스라던가 필러에 대한 시술 건수가 5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막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는 것에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것보다는 좀 노화를 늦추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시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술에 대한 첫 연령대가 10대 때까지 크게 내려갔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톡스의 경우에는 내성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10대 때까지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보톡스 시술을 맞으면 나중에 30대가 됐을 때는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내성 문제를 좀 덜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한 내성을 좀 낮춘 톡신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네. 제품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톡신 그리고 필러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스킨 부스터라는 네. 쪽이라고 해요. 이쪽에도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스킨 부스터가 톡신이나 필러의 보완제 역할로 인식을 해왔었다면 지금은 대체제로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요즘의 트렌드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스킨 부스터의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근육이라던가 약간 이 피부의 볼륨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에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네. 뭐 콜라겐을 재생해서 피부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를 좀 개선해서 촉촉하게 보인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피부 상태를 개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적고 또 알레르기, 뭐 비대증 이런 부작용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부 미용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스킨 부스터 쪽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은 1,000억 원대고요. 글로벌 시장은 약 1조 원대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시술에 대해서까지 확장을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도 굉장히 연관성들이 크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스킨 부스터 말씀을 주셔가지고 파마 리서치도 맞아요. 이제 리쥬란 쪽을 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시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뷰티 기기들도 굉장히 흥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조금 전에 이제 SNS를 쭉 보다 보니까 광고로 뷰티 디바이스 기기
분위기가 엄청 뜨거운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결제할 뻔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노화를 늦추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홈뷰티 시장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피부과라던가 에스테틱 그렇죠. 가는 걸로 많이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꾸준하게 다니면. 하지만 일단은 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비싸요. 단점이 있고요. 네. 또 정기적으로 매번 방문해서 그걸 받는 귀찮아요. 것도 사실상 맞아 귀찮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안 좋은 피부를 뭐 메이크업으로 가리기보다는 이제는 노화를 늦추면서 본연의 피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홈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몇 년 전에 뷰티기기 하면 그 LED 마스크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때 이제 딱 처음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기기가 약간 자리 잡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LED 마스크를 시작으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고주파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LED 마스크가 하나에 뭐 100만 원대를 호가하면서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워낙에 제품들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기다 보니까 네. 가격대도 10만 원대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구매 장벽,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기를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집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또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맞죠. 마음껏 사용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800억 원 수준의 시장 규모였지만요. 지난해 1조 6천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자기기 회사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뷰티 회사 가리지 않고 지금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이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동국제약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출시를 했어요. 네. 그게 벌써 올해 출시했는데 100억 판매를 넘기면서 굉장히 네. 또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LG전자도 올해 화장품 판매업을 사업 영역에 추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화장품 쪽에도 굉장히 노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LG 프라의 더마세라 이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이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리의 편리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했을 때 홈 뷰티 기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중소형 업체들까지 굉장히 새롭게 좀 등장하는 미용기기 업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좀 심화시키거나 혹은 너무나 경쟁이 심화돼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지는 걱정되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이 또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뛰어들면서 네. 시장이 좀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용기기 시장 자체는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노화를 늦추고 자연스러운 외모를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용기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막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이 시장 자체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고령화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사회 현상이고요. 그러면서 안티에이징 수요랑 K-뷰티 인기가 미용기기로까지 더욱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정용 디바이스 기기 말고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용 기기로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확장을 해보면 울세라라던가 뭐 써마지와 같은 에너지 기반의 시술들이 있어요. 이런 시술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침투율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 비외과적 미용 성형 시술 중에서 아직까지는 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좀 미미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미용기기를 도입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 피부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피부과에서 이 기기를 도입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쵸? 시술을 할 수 있는 네. 건데 이 기기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최소 3천
10만 원에서 1억 네. 원까지 굉장히 기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도 이 기기를 도입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기가 비싼 만큼 시술 비용도 당연히 좀 올라가죠. 비싸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좀 막 선뜻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들도 보톡스와 필러보다는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도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나 보톡스가 워낙에 보편화되었다 보니까 울세라나 써머지아 같은 거는 좀 인지도가 그에 비해서 좀 네. 낮다라는 세 가지 이유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침투율 자체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용 성형의 트렌드 자체가 성형외과적 수술에서 비침습 시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는 남성들까지도 이런 안티에이징이라든가 뷰티에 대한 인기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성형에 비해서 시술 기간이라던가 횟수라던가 좀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이 빠르다. 네.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재방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부과 의사들도 이 기기가 조금 비쌀지라도 한 번 도입을 하면 보통은 도입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나면 그 손익분기를 다 넘긴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술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이 기기에 대한 도입은 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미용 기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기기를 한번 이제 우리가 피부과에 주게 되면 네. 신제품을 도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소모품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수익성이라든가 마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기에 대한 효과와 특허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마케팅을 하기에도 조금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반 제약업체 대비 미용기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술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좀 낮다는 점이 놀랍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업계에서는 막 이야기들이 좀 네. 많이 오다다 보니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침투율이 낮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블루오션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좀 상장돼 있는 그런 시술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고주파 기기라든지 기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수가 뭐 어느 정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상장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기반의 기기 업체의 수의 경우에는요. 미국에는 지금 세 개사가 있고 한국에는 일곱 네. 개사가 있고 중국에는 한 개사로 굉장히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대표적인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니, 그리고 이루다와 비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상장된 업체의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규모가 큰 뷰티 기업이나 제약사에서 시너지가 좋은 분야의 중소형 의료기기 업체들을 약간 인수를 해가지고 그 밑에 사업부로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인수한 그 기업을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재매각을 하는 경우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해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인수 쪽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조달금리도 함께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위한 기업 선정에는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제 미용기기 관련한 기업들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의료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1순위로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기기를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리콜은 물론이고요. 이 피해보상에 대한 금액까지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안티에이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품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저희가 또 노화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노화도 질병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에서 시술로 이동하는 그런 트렌드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의료기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과 이슈들 바탕으로 한 번쯤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쉬운 이슈 읽어주겠습니다.